자, 예, 이번 시간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80페이지에. 예. 여기는 별표를 하셔야 돼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혜량이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적게 변할 수도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수치로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 80페이지에 보면 거기 크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박스에 나와 있는 게. 그죠? 예. 그래서 요 크기를 우리가 구별하게 되면 가격이라는 것이 변했을 때 1%가 상승했을 때 수혜량이 1%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가 동일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같아요. 그래서 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얘기는 얘가 1% 변할 때 1%니까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호는 1로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가격이 1%가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1.1%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1%보다 1.1%니까 얘가 크죠. 예, 이 명칭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력적인 것을 수치로 계산하게 되면 1분의 1.1이니까 1.1이에요.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얘가 1%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0.9%가 감소를 해요. 예, 그러면 1%보다는 적게 변하잖아요. 이 명칭을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산 논리로 확인해 보면 1분의 0.9니까 0.9 나오죠. 1보다 작죠. 작으면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게 일반적인 탄력성이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으로 완전 탄력적인 애가 있고요. 얘는 이제 부호는 무한대로 표시하고요. 완전 비탄력적인 애가 있는데 얘는 부호를 0으로 우리가 표시한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려드린 개념인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나는 게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가격이 변할 때이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죠? 예, 여기 양이 있다 그러면 예. 그리고 이렇게 수평으로 주어지는 거를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수평으로 그려지는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임의의 요 가격의 기준에서 그려진 것이고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 선은 여기도 위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렇게 수평으로 그려지는 것이 완전 탄력적이고 부호는 무한대로 표시하더라. 근데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 애는요. 만약에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의 변화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직각상곡선으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부호는 1로 표시하는 거예요. 가격이 10%가 상승하면 양이 딱10%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5%가 상승하면 15%가 줄어들고요. 10%가 하락하면 10%가 늘어나는 과정. 이 기울기에서는 가격과 양의 변화가 동일하는 것을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애는요. 가격이 10% 변할 때, 10% 상승하면 양이 줄어들 때, 얘는 5%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보다는 줄어드는 양이 작은 경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0과 1 사이에 위치해요. 그래서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그래서 요게 가격의 변화면 요게 양의 변화예요. 가격의 변화에서 양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고요. 탄력적이라는 애는 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보다는 변화가 크죠.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줄어드는 양이 50%예요. 그럼 얘는 줄어드는 양이 더 크죠. 그래서 기울기는 1과 무한대 사이에 위치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1보다는 크지만 뭐보다는 작냐면 무한대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요게 가격의 변화면 이게 양의 변화예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예. 요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다만 여기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하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겠죠. 그러니까 2, 4분면하고 3, 4분면에서 나타나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여기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니까 1사분면하고 4사분면에서 나타나요. 기울기의 형태가. 그 차이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하시고 난 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거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셨을 때, 자, 거기는 이제 시험상에서 가끔 활용을 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이 거기 보시면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냐면 임대료 수입 또는 총수입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원래 이게 기업의 수입이에요. 원래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죠? 우리는 기업의 총수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임대업자의 총수입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상품의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일 때 10개가 만약에 팔렸다 그러면 그럼 10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기업의 총 수입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를 우리가 임대료라고 가정했을 때 임대료가 변했을 때 이 양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느냐. 거기에 따라 임대업자의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임대료가 100만 원이죠. 예, 100만 원일 때 10가구가 세를 들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임대업자가 150만 원으로 임대료를 인상시키겠대요. 그럼 50% 인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자, 임차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9가구는 그대로 계약갱신을 하고 한 가구만 이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임대료의 변화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양의 변화죠. 임대료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죠. 예, 그럴 때 요점하고 요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기울기는 가파르잖아요. 가파를 때는 우리가 비탄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비탄력적일 때 원래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10가구 있었으니까 수입이 1000만 원인데 임대료를 150으로 올려봤더니 9가구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1350만 원이 나오니까 플러스 350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릴 때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요. 그죠? 근데 반대로 임대료를 낮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겠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임대료를 올렸을 때 자,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임대료를 낮췄더니 플러스 1인 거예요. 즉 가격이 변할 때 양의 변화가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를 올리는 게 유리한데 그럼 왜 이렇게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냐면 이 임대주택을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주택이 따로 없는 거예요. 주변에. 만약에 주변에 공공임대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게 되면 근로임차자들은 이주를 하겠으나 주변이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얘를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대체재가 부족했을 때 그대로 임대료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료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대신에 자 똑같이 100만 원이고요. 10가구가 거주를 해요. 자 여기에서 임대료를 갖다가 150으로 올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임차자들의 반응이 한 가구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임대료의 변화구죠. 예, 50% 변했을 때 수요량은 90%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에 비해서 이 변화가 크잖아요. 요점하고 요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죠.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우리가 탄력적이라 할 수 있죠. 임대료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요. 원래 100만 원에서 10가구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1000만 원이었는데 임대료를 얼마로 올렸더니 150으로 올렸더니 한 가구예요. 그러면 150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85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올리면 수입이 줄어요. 그러니까 얘를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임대료를 낮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임대료 올렸더니 마이너스 9예요. 근데 임대료를 낮췄더니
플러스 9예요. 그죠? 얘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죠. 예, 그래서 대부분 대체재가 많을 때 또는 사치재일 때 소비자들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가격이 변할 때.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올릴 때보다는 내릴 때 오히려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 예, 그거를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임대료가 변하더라도 임대업자의 수입의 크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했었을 때 이 식을 변화를 주면 가격 곱하기 수량에 대해서는 항상 100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요. 자, 이거는 소비자의 지출액의 크기가 언제나 동일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 이상은 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일 때 수요량이 10이에요. 그럼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겠죠. 그럴 때 가격이 20으로 오르게 되면 수요량이 5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20에다 5를 곱해도 100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만약에 5로 하락을 하게 되면 양이 20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든 간에 지출액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겠죠. 그럴 때 이 점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직각삼각선, 그죠?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일 때는 언제나 소비자의 지출액의 크기가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업자의 수입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림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일 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자, 임대업자의 수입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1일 때는 변화가 없어요. 단위 탄력적이니까. 1보다 크다란 얘기가 무슨 얘기다? 탄력적. 탄력적일 때는 수요의 임대료성이 1일 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임대료를 만약에 상승했다 이거죠.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이 이럴 때는 변화가 없어요. 1보다 클 때는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입이 줄어요. 탄력적일 때.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이니까 수입이 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얘가 상승할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가 비탄력적일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출제할 때는 1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거를 가지고 요거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구별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탄력적인 경우 또는 단위 탄력적인 경우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82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그림 나와 있죠. 예, 그림 2가 단위 탄력적일 때 직각 삼각선의 그림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칠판에 그려진 형태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에 가시면 상단 박스 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의 결정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도 별표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요. 예, 거기 이제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결정 요인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냐면 수요를 탄력적이거나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탄력적인 반응과 그 다음에 무슨 반응, 비탄력적인 반응을 여러분들은 마트에서 상품을 소비할 때 우리는 일반적인 이런 소비 행위를 해요. 탄력적인 반응과 비탄력적인 반응을. 그죠? 예, 그랬을 때 가장 수요의 탄력성에서 중요한 건 대체재 있죠? 자,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이 돼요. 대체재가 없으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트에 갔는데 설탕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 설탕을 집는 게 아니라 설탕을 놓고 얘를 찾으러 가요. 올리고당을. 그죠? 예. 그 얘기는 설탕의 가격이 상승할 때 설탕의 소비량이 확 줄어들 수 있는 거는 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트에 갔는데 된장하고 고추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가격이 올랐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얘를 대신할 만한 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오를 때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한 3kg짜리 샀는데 한 2kg짜리를 집더라도 어쨌든 소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애가 많아질 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냥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비탄력적. 가격 변화에 우리는 둔감하게 또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올랐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죠? 우리는 이런 식의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의 B를 보시면은 고려하는 기간의 장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시험에는 관찰 기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기간이 짧을 때 비탄력적인데 관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관찰 기간에 대한 거를 놓고 보셨을 때 이런 얘기죠. 시장에서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올랐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은 초기에는 가격이 올라도 그냥 계속 소비를 하는 형태가 나타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면 소비하는 양이 확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죠? 예서는 거죠. 달걀 같은 경우도 필수제예요. 처음에는 달걀 가격이 뭐 그래서 한 판에 한 3,000원인데 이제 4,000원, 5,000원 됐더라도 그냥 사요. 네,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아 이거 달걀 하나 안 먹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줄어드는 양의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이 비중이 작으면 비탄력적이고요. 이 비중이 크면은 탄력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0원이 있고요. 10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비에서 200원이라는 금액은 비중이 작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200원 올랐잖아요. 20%. 그럼 우리 내일 라면 못 사 먹느냐? 아니잖아요. 내일 그냥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죠. 근데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0% 올랐대요. 근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 지출에 차지한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차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중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반응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재화의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상품의 성격에서 사치제일수록 예, 반응의 정도가 예민하게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치제들은요. 대부분 가격을 뭐 했을 때 하락했을 때 소비하는 양의 크기가 확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명품 백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걔네들이 백 하나에 천만 원씩 하던 애들을 갑자기 막 세일해 가지고 백 하나에 뭐 10만 원, 5만 원 그러면은 소비하는 양이 확 늘어난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사치제에 대한 부분이 가격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하게, 그죠? 가격을 떨어뜨렸을 때 소비하는 양이 확 늘어나는 거고요. 필수제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소비하는 양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용도가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애들이 좀 더 탄력적이겠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재상에서 식품이라고 그러면 식품을 대신할 만한 거를 대체제 찾기는 어려워요. 그게 종합적인 표현이니까. 근데 이 식품을 세분하게 되면은 육류라는 것도 있고요. 곡물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찾아보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대체제, 관찰기간 이런 거 많이 활용하니까 얘네들을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84페이지에 중간에 문제 나와 있죠. 예, 거기 보시면 2번 지문에 대체제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3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관찰 기간이 길어지면 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격 탄력성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소득 탄력성은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에서 이런 거잖아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가 정상재라고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 수요가 감소하면은 뭐로? 열등재라고 앞에서 배우신 거죠. 이걸 우리가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가 증가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수요가 5%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5%가 이렇게 감소했을 때,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얘는 10분의 5가 되니까 0.5겠죠. 0보다 크죠.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 그러면 얘가 정상재. 예. 그 다음에 얘가 5% 줄었으니까 10분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0.5죠. 0보다 작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부호가 플러스일 때 같은 플러스면은 정상재.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면은 열등재. 예,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죠. 변화에 대한 크기가. 그래서 이런 거죠.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면 그러면 얘가 증가할 때 얘가 줄었으니까 열등재가 될 것이고요.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얘가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났으니까 정상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교차 탄력성에 대한 것이 있을 때요. 예,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서 보시면 여기가 XJ 가격 변화일분에 여기가 YJ 수요량의 변화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예, 이게 반대로 여기가 YJ 가격 예, 또는 이게 XJ 수요량 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서 상호간에 서로 교차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XJ 가격이 뭐할 때요? 예, 만약에 상승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YJ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아, 여기 JTJ라고 할까요? JTJ의 수요는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부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XJ 가격이 상승할 때 같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요건 대체재죠. 대신 소비를 늘어나게 하는 애들이 대체재니까. 근데 얘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줄어들면 보완재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XJ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같이 늘어나면 예, 그러면 대체해서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건 대체재. 반대로 소비가 줄면 보완재는 소비하는 양의 크기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플러스면 대체재.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면은 그러면 보완재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의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85페이지에 대체재 관계가 돼 있죠. 예, 거기 하단에 보게 되면 중간에 XJ 가격 변화율을 이 플러스가 될때 YJ 수요량의 변화율이 플러스 또는 둘다 마이너스로 나타나면은 요게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의미고, 예,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대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완재는 그게 반대로 표시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에 맨 하단을 가게 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수요와 다르게 공급은 가격 탄력성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가격 탄력성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도 수요에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했듯이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해 보는 거죠. 근데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를 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는 경우죠. 예,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뭐가 중요하냐면 크기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크기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똑같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기본 이론할 때 다 해드려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표현이 단위 탄력적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 때가 있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탄력성의 크기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으로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도 있고 완전 비탄력적. 자, 우리가 이 표현은 다섯 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부호도 똑같아요. 얘는 우리가 무한대로 표시하고요. 탄력적인 애는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탄력성의 크기가 1보다 크게 나타나고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1로 나타나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1보다 작다라는 얘기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0으로 표시한다는 것에 이 표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1보다 탄력성의 크기가 크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이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결정 요인. 예, 여기도 별표는 하셔야 돼요.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적이 돼요. 근데 이게 길면 비탄력적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라면이 있고 배추가 있으면 어느 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배추가. 예, 그러니까 배추 파동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 배추 같은 경우는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에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뭐를 지칭하냐면요, 월이냐 또는 연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공급이 이제 변화가 발생할 때인데 공급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월 단위로 측정할 때와 연 단위로 측정할 때는 공급의 변화의 크기가 틀리겠죠. 만약에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났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측정을 하게 됐을 때는 공급에 대한 변화의 크기가 별로 이게 두드러지게 안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근데 2024년서부터 그죠? 매년 이렇게 변화되는 양을 측정하게 되면 이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탄력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 짧으면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이게 길면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시험상에서는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의 가능성이 클수록 탄력적이고요. 그거는 그 밑에 있는 C에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동산 공급은 대부분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되면, 규제가 강화되면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얘가 완화가 되면은 탄력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86페이지에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여기는 이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거기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단 알아두실 거는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커요. 가격에 대한 변화는 어떨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가 커요. 그러니까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 내리면 더 크게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균형 상태에서 예,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하겠죠.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나오죠. 예, 그러면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는지는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수요가 뭐였으니까 증가하니까. 예, 가격은 상승하는데 공급이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많이 못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왜 많이 못 늘어날까요? 이게 있잖아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추 수요가 늘어났더라도 배추의 공급이 바로 이루어지질 못하니까 배추 가격이 금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높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수요가 증가할 땐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수요가 감소하면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공급이 줄어야 되는데 얘가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는 어떨 때 크냐면 비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균형 상태인데 공급이 감소했대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가격은 상승하는데 수요가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해요. 그러면 얘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얘가 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비탄력이면 더 크게 상승해요. 그러면 수요가 왜 비탄력으로 나오겠어요? 얘가 필수제이면서도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시장에 갑자기 뭐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이 뛰었다고 해서 된장하고 고추장에 대한 공급이 확 줄은 거예요. 가격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걔를 소비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더라. 즉 얘를 대신할 만한 뭐가 없다. 대체제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간단하게 비탄력적일 때 크게 상승하는데 비를 빼고 탄력적일수록 크게 상승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크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그림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여기 수요 곡선이 있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을 때요. 여기에 만약에 이 수요 곡선이 하나, 공급 곡선 하나 더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를 놓고 보면 얘가 완만하니까 얘가 탄력적이겠죠. 얘가 기울기가 급하니까 비탄력적이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수요가 증가할 때 이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있을 때, 자, 얘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공급이 여기까지 증가해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 반해서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많이 못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의 폭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게 표현이 되는 거죠. 87페이지 상단에 가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대한 걸로 예,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거기 오른쪽에 그림 이해 보시면 나타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림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요렇게 수직선일 때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 기울기는 가격이 있고 양이 있으면 어디서? 양에서 뻗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인 거예요. 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가격은 변할 수 있다는 거고 대신에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수평이에요. 얘는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 이게 가격 축에서 뻗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더라도 양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만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돼서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가격을 보는 거예요. 가격이 변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양을 보는 거예요. 양이 변했다면 틀리고 양이 변하지 않았다는 맞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변하지 않더라도 얘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공급이라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해요.
근데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죠? 예. 그리고 완전 탄력적일 때도 얘가 공급이라 가정하게 되면요. 수요가 이렇게 있었을 때 뭐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양은 늘어나요. 근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 내리면 더 크게 하락한다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관한 내용을 예,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105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경기 변동에 대한 것을 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